아르헨티나의 작가이자 국립도서관장을 지낸 보르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다. 옛사람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호기심을 채우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도서관은 심지어 무료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죠. 국회에도요. 국회 도서관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책, 책필석,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인생책방 첫 번째 코너는 시대의 베스트셀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대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1989년과 1990년으로 가볼 텐데요. 1989년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사건, 굉장히 임팩트 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뭐 짐작하는 거 있으실까요? 힌트 없을까요? 힌트가 네. 이거죠, 이거. 때려부수신다. 이렇게 무너뜨린다. 뭔가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80년대 후반이니까 혹시 그러면 베를린 장벽 붕괴 아닌가요? 네, 그래 이거지. 무너뜨렸지. 맞습니다. 무너졌지. 네. 이게 그 공산주의 몰락과 그리고 냉전 종식을 알리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으로 TV에 이게 이제 그런 발표가 되고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 때려부수고 장벽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TV에 중계가 됐거든요. 맞아요.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뉴스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가 되었다.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1989년도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인생 책방에 나는 가수다?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 나는 가수다? 있잖아요. 나는 가수냐? 나는 가수냐?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노래 진짜 히트곡 생각납니다. 뭐죠?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가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비현진섭 노래. 근데 진짜 요즘 뭐 발라드 가수 하면 뭐 성시경 씨라던가 박효신 씨 떠올리지만 이 시대에 정말 원탑은 변진섭 씨였어요. 그렇죠. 저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맞죠? 80년대 후반이 그 변진섭의 1집 홀로 된다는 것? 이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집이요. 너에게로 또다시. 이게 양쪽 다 1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그 밀리언셀러를 연달아 기록했고요. 특히 2집 마지막 곡이 원래 10곡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 마지막 곡에 작곡가가 와서 이 곡 안 넣어주면 나 이문세 씨한테 가서 이거 줄 거다. 어머, 뭔데 뭐였지?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완전 크게 대박이 난 곡이 희망사항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맞죠? 있는 사람들 많네요. 엄청 좋아했어요 이 노래. 진짜 가요계의 베스트셀러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재밌는데요. 자 이제 1989년의 베스트셀러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자, 한번 쭉 볼까요? 굉장히 이제 낯익은 제목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2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라왔었는데요. 김우중 회장이 창업한 대우그룹은 2000년까지 대한민국 경제계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이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책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세계에서 뭔가 한번 부딪혀보겠다 이런 패기를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사람들이 많이 샀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Boys be ambitious 이런 거. 어디 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베스트셀러 이 책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989년, 1990년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인데요.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우실업을 창업을 해요. 500만 원?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41개 계열사의 회장님이 되죠. 그다음에 세계 2위 기업을 일구게 됩니다.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거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젊은이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좁아졌지만 세상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도 많다.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해내는 용기 있는 개척자들에 의해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온 것 아닌가. 젊은이여, 우주를 생각하고 큰 뜻을 품어보라. 제목도 너무 잘 졌어. 맞아요, 세계는 맞아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요, 이때 빵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좀 믿지 못할 거예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 그때는요? 네. 그런데 88년 올림픽 이후로 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때 딱 나온 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로 가라. 이래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과 딱 안성맞춤인 제목이 됐던 거죠. 그러네요. 진짜, 정말로. 진짜 찰떡이었다. 네. 또 어떤 베스트셀러 만나볼까요? 이 책도 2년 연속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한 책인데요. 네.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책입니다. 1989년 베스트셀러 3위고요.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그 문필가인 필립 체스터필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얘기를 모아가지고 나온 책인 거죠. 이게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요, 당시에는 영국 상류사회의 신사도 교과서로 통했대요. 뭐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에티켓이라든가 그런 사회생활의 어떤 비결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게 18세기에 나온 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읽어도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잠언 뭐 이런 느낌으로요. 뭐 여기 보면 뭐 작은 일을 소홀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든가 눈과 귀와 발로 배운 지식이 참 지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펼쳐져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게 한국에서도 이거랑 비교되는 책이 있어요. 18세기 사람인데 다산 정약용의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모아가지고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실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잠언도 있지만 되게 현실적인 조언도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집은 가능한 한 서울 근처에 있어라. 어머, 그 시대야. 네, 진짜. 한양 근처에 있어라. 와, 최고의 신문이네. 네, 그 진리를. 그러니까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18세기에. 아, 역시 실학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같은 시대 18세기에 동서양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거겠군요. 그렇죠. 네. 야,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네. 그러면 다음 또 베스트셀러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점점 개인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개인에 좀 주목을 한 시기였잖아요. 네. 이때 나온 소설도 개인사의 그 포커스를 맞춘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분이요, 박완서 작가님이거든요. 이때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가 나와요. 박완서 작가는요, 마흔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아마 여성 동화의 장편 소설 남옥이 당선되면서 시작이 되셨는데요. 여성 문학의 시대를 연 작가라고 평가되기도 하십니다. 이혼녀 문경과 그리고 사별 후에 딸을 키우는 대학 동창 혁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경은 이제 재혼을 원하는데 혁주의 어머니가 반대해서 두 사람이 만나면 이제 못하죠. 근데 이제 아기가 혼자서 혁주의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키우는데 이 혁주가 그 새로운 아내를 맡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게 되니까 이 아이를 뺏으러 옵니다.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문경은 아들을 지키게 되는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호주제가 폐지가 되기 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악습 같은 호주제의 그런 것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인 사회가 그때 1990년대니까 아직 있었거든요. 이때 이런 얘기를 담으면서 좀 뭔가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주기 시작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박완서 작가님이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 신구 선생님이 하셨던 그걸 유명하잖아요. 4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들었었던 법원에 나온 여자들의 어떤 가슴 아픈 사연들 이런 걸 듣고서 구상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여성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박완서 작가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1989년, 1990년의 베스트셀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반가운 분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만큼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나운서 선배님이시면서 이제는 뭐 아나운서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분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21대 4년 임기를 마치시고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이시죠? 아, 네, 네. 근데 초선 때와는 정말 다른, 재선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심정이랄까 다를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우리 이지혜 아나운서를 후배로 받았을 때의 마음. 그러니까 막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 신입사원일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무엇이든 다 도전해보고 설령 거기서 실패해도 별로 두려움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후배들한테 하나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 지금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오는 제 마음이 그때 그 마음하고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원님의 지역 그 사무실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만약에 돈 주고 커피 마시러 와라 해도 돈 내고 갈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더라고요. 고택을 약간 개조해서 북카페도 마련이 되어 있고 뭐랄까 동네에 그런 사랑방? 이런 느낌이 나던데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지만 마을 정치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영화 보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무슨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이런 게 있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응원도 하고 혹은 앞에서 그 벼룩시장 같이 플리마켓도 좀 해보고 정말 사랑방처럼 하고 싶었는데 선거법상 그 모든 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지만서도 법과 제도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이렇게 풀뿌리 정치가 뿌리 내리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은 바꿔야 될 게 참 많구나 하는 걸 저희 지역 사무실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진짜 오며 가며 이렇게 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고민이나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민정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어떤 책을 골라오셨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는 아나운서 시절에도 뭐 무슨 책 모임 같은 걸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신영복 선생의 마지막 강의가 담겨있는 담론이라는 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대한민국의 진보학자이자 사상가인 신영복 선생의 삶과 철학을 담은 책, 담론. 저자가 2014년 학교 강단에 서서 마지막으로 했던 강의를 녹취해 정리한 책인데요. 동양 고전에 대한 이해와 탐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이어나온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이 오롯이 녹아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인문학적 담론을 만나봅니다. 네, 워낙에 아나운서 시절 때부터 신영복 선생님을 인생에 존경하는 분이다, 멘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두 분 인연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야말로 책을 통해서 독자로서 좋아했던 작가님이셨고 근데 우연한 기회로 식사를 한번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을 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신영복이라는 책 속의 작가님은 세상에 대한 고민도 많고 늘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래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하고 느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게 똑같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오히려 카메라 뒤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았어요. 아마 제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제 남편 빼고는 신영복 선생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생책으로 담론이라는 책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에서는 특히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칭할 정도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저한테는 그냥 선생님의 책을 아무 데서나 그냥 펴서
그냥 막 읽어요. 마치 성경 같아요. 막 읽으면 그 안에서 맥락이 보이고 뭔가 해결점들이 자꾸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혹은 네. 정치를 해가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의 그 동양 사상 철학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또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옛날 얘기 같아서 좋았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대론인데요. 그거를 이제 앞에서는 동양 고전에서 여기선 그게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났고 하는 식으로 좀 풀어주고 뒤에서는 감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적용하는 예를 들어주니까 굉장히 현실감이 있었고 이 책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식이라 이런 것들이 머리, 가슴, 발 이렇게 순서로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머리, 가슴, 발로 이해한 인사이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SNS에 이거 썼거든요. 네. 이게 너무 그 읽은 게 아까운 책.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뒤에 그 줄어들잖아요. 네. 줄어드니까 책 넘기기가 아까워. 책 넘기면서 이거 줄어드는데 라고 해서 아까운 책이었어요. 어머, 야, 제가 같은 책이네요. 책을 잘 골랐네요.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머리로 아는 것도 쉽진 않지만 머리로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가슴으로 느끼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행동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특히 아이를 가르칠 때 머리로는 아니까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행동까지 옮기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는 것까지만 오는 사람들도 탓할 바는 아니고 이미 가슴으로 와 있는 사람은 두 발로 행동할 수 있게끔 자꾸 독려해 주는 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대학생들한테 특강을 할 때 늘 빠지지 않고 했었던 말이었어요. 우리 고민정 의원님의 인생책 담론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부의 시작 고전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 책 속에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부는 머리로 인식하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이러한 애정과 공감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머리, 가슴, 발까지의 여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멋진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의 시작이 고전이거든요. 고전 공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어려운데 또 돌이켜보면 고전이 왜 고전인지를 끄덕끄덕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석을 하신 건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그게 좀 쉽게 다가오고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노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 노자가 남겼던 말 중에서 상선약수라는 네. 말이 있거든요. 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는 말인데 물, 야, 너 진짜 물 같아. 결정도 못하고. 막 이럴 때 물을 쓰긴 하는데 네. 실제로 물이라는 거는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물이거든요. 일단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는 게 물이고요. 그리고 큰 바위를 만나면 애둘러 가죠. 그걸 뚫고 가지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약하기만 할 건가.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돼서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벽에서 그냥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죠. 그래서 노자가 얘기한 상선약수는 그냥 물처럼 유하게 부드럽게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돌파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물과 같다는 정신을 얘기했는데 처음에 상선약수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해석한 내용들을 보면서 아, 내 삶도 그렇게 물과 같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네. 제 인생책도 노덕경이거든요. 네, 노자 정말 좋아하는데 역시 저랑 통하는 선배님이시네요. 워러민정, 워러지에. 앞으로 물처럼 대해주세요. 네. 여기에 그 공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 자신을 읽고 그마저도 뛰어넘는 탈문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했어요.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의원님은 탈문맥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용복이라는 분은 공자, 맹자, 노자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을 내 걸로 가져와서 나의 삶으로 다시 곱씹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문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진짜로 내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생각하는 문맥과 신용복이 생각하는 문맥과 고민정이 생각하는 문맥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고 그래서 이제 서삼독이라는 말도 네.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저한테 확 들어온 문맥이 하나 있었어요. 네. 감옥에서는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았는데 이제는 이제 팔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상품 문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탈문맥이라는 게 저의 의무와 맥락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많은 자유롭게 탐구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여기서는 탈문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탈문맥이라는 단어 해석도 정말 사람마다 다르네요. 네. 이조차도 물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물이라는 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변하잖아요. 맞습니다. 고전에 대한 뭐 공부가 뭐 세상에 뭐 사람에 대한 이해인 거잖아요. 그만큼 독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독서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나요? 남편도 또 시인이시니까 본인도 책을 세 권이나 내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거 역시 머리로 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애시당초 그냥 포기했고요. 네.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됐든 종이에 쓰여져 있는 활자를 부담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 책이나 읽어줬고요. 그게 뭐 때로는 요리책이 될 때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부부는 책 사러 가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시간이 남거나 하면 꼭 서점을 가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도 그게 습관화돼 있으니까 뭐 뭔가 시험을 잘 봤다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나 생일이 되거나 그러면 서점에 가자고 쫄라요. 네. 그러면 이제 서점을 갑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골라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주로 책은 좋은 거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네. 그냥 엄마 아빠가 책을 계속 끼고 살다 보니까 애들도 그게 좋은가 보다 그러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엄마 아빠 모습을 멋있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은 서점 가도 뭐 이런 거 장난감 또 팔잖아요. 그쪽에서 또 사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아이들이 다르네요. 정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 서점에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순간 저 얘기 들으면서 반성했거든요. 저는 뭔가 칭찬하는 일 있을 때 문구점 가자 아니면 뭐 편의점 가자 이렇게 하고 보통 인류의 정상인 서점 가자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서점 엄마 혼자 가 이런 거 아니야? 벌 받을 때 서점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 받을 때요. 앞서도 우리 머리, 가슴, 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보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 발로 뛰는 그걸 하고 계신 건데 사실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거랑 실천의 현장에서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욕도 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게 참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아나운서 시절에 악플이 거의 없던 아나운서셨잖아요. 그죠? 네. 네. 나름 그걸로 유명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가 이야기하는 정책에 찬반이 분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엔 정답은 없는 거고,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저는 중립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나운서 시절에도 언론의 중립은 있을 수 없다. 0.001이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피커 소리가 작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울 수 있어야 공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중립, 객관성 막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생각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22대 국회의원 되면서 다짐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극단의 정치를 없애고 싶다. 그게 정말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친구가 작다고 해서 혹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달리기를 못한다고 해서 뭐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등등 그런 이유로 그 아이를 못 살게 하거나 이상하게 부른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정치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 젊은 정치인인 이제 제가 그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해내지 않으면 제 뒤를 따라오는 또 다른 젊은 정치인과 또 정치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피해를 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버티고 견디고 뭐 그러려고 주문을 많이 겁니다. 버티는 힘이 뭘까요? 힘들 때 막 울기도 하세요? 엄청 울죠. 진짜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요 막 소리내서 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딸애가 저한테 인생 상담을 해줬어요. 해줬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막 밥을 먹는데 그날 제가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밥맛도 없고 막 모든 만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은설아, 엄마가 진짜 고민이 있거든? 상담 하나만 좀 해줄래? 그랬더니 얘기해보래요. 엄마 회사가 너무 가기 싫어. 너도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지? 이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물어봤어요. 궁금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오히려 왜 힘들어? 를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러면 국회에서 어떨 때 제일 즐거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저런 게 발상의 전환이구나. 그래서 그렇지, 엄마가 국회의원 할 때 지역구에서 주민들 만날 때 즐거워. 그리고 엄마가 뭔가 정책을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박수 쳐주면 그때가 참 즐거워.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 스스로가 이게 캄다운이 되고 네. 길을 찾게 되더라고요. 위로가 진짜 되셨겠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애한테 이제 심리 상담을 그렇게 딱 받고 났더니 아이가 너무나 뿌듯해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또 아이도 성장을 네. 하는 거고. 네. 저희 딸 아이들 아직도 사탕 달라고만 하는데 언제 은설이 한번 제가 인생 고민이 있을 때 전화해도 되나요? 네. 저도 고민이 있을 때 좀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잘 풀어가네. 그렇죠. 자, 우리 고민정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 사람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맹자의 곡속장에 나오는 이양역지를 예로 들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주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제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소를 잡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소를 하지 말고 양으로 바꿔라 하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맹자가 왜 그걸 소가 아닌 양으로 바꾸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왕이 소가 끌려가는 순간에 눈빛을 내가 봤다. 너무 슬프고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양으로 바꿨다.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읽은 맥락은 뭐냐면 그 왕은 소는 봤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기만 하는 것과 직접 보고 만나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양역지라는 그 말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내가 만나고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갖다 준 자료만 보고 정책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그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걸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만남이라는 의미일 텐데 담론 2부에서는 감옥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함께 읽으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만남, 청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론 2부에서도 청구회 추억이 좀 나오더라고요. 청구회가 뭔지 우리 이시한 작가님이 소개 좀 해주실까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그 서울대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친구들이랑 서울흥으로 놀러를 가셨어요. 갔다가 거기서 꼬마 아이들과 만나게 되는데 6명 정도. 근데 아이들이 좀 잘 사는 아이들이 아니었나 봐요. 와서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놀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날. 근데 아이들로부터 그 다음에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찍었던 사진을 주기로 했는데 사진이 잘 안 나왔대요. 하필이면 안 나와가지고 그걸 못 주게 되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매달 한 번씩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매달 한 번씩 그 아이들과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청구국민학교에서 당시에 초등학교에 청구국민학교에서 네. 청구회라고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다가 갑자기 또 재판을 받아서 끌려가게 되잖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나를 만나려고 왔다가 거기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 마음 아파가지고 어떻게 연락하지? 사실 감옥에 가면서도 그게 제일 걱정이 되셨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또 엮어가지고 또 책으로도 그 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심영복 선생님은 나이가 한참 많으실 때에도 늘 눈빛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지는 못했었지만 감옥에서의 또 우리 청구회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하셨을지는 눈에 선하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특별히 아동 관련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22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뭐 마음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아동학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아예 없애야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많이 했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어려운 건 이제 아이들이 정말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의 교육은 아이들이 정답만을 말하게끔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틀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정답은 없다. 정답 얘기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은 은산이나 은설이가 네. 시험 못 봐도 막 혼내지 않으시겠는데요? 이제 어느 날 얘가 평균이 8점인데 6점을 받았어요. 네. 근데 너무 해맑아요. 자기 성적표 받아왔대요. 근데 몇 개 맞았어? 이랬더니 6점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말이 있으니까 표는 못 내겠고. 정답이 없는데. 그렇지. 근데 내 표정이 좀 그랬나 보죠. 네. 그랬더니 내가 6개나 맞았다고. 4개 틀린 게 아니라 나는 6개를 맞았다. 네. So what? 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 그 엄마의 뭐 그 자녀들입니다. 제가 애들 못 이깁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네. 완전 긍정의 아이콘이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너무 잘 키우고 계세요. 집에서는 엄마로 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진짜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쉴 시간 좀 드릴까요? 제가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국회의원 회의 시간에 집중을 못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있죠. 많을 것 같아요. 엄마니까 또. 모든 엄마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요. 여러 번 바꿨어요. 막 이런 과정들 속에 얘가 그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근데 엄마가 바쁘니까 기역, 니은 이런 것도 못 가르쳐 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근데 늘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재밌어? 행복해? 그러면 늘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 되고 나서 스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린이집 다닐 때 힘들었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가? 애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캐치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이제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럴 때가 있죠. 그 아이가 커서 엄마 인생 상담을 해주네요. 그러게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중적 인지도가 정치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저는 아나운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되게 많은데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시청자들과의 아이 컨택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대답해주고 이거는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했던 여러 경험들이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있고 그것이 곧 인지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기 어디 저 농촌에 내려가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뵈면은 저 KBS 아나운서로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네. 그럴 때만 그 맞아요 그러죠 뭐. 네. 뭐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참 반갑고. 네.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우리 익숙한 얼굴이니까. 그렇죠. 네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 만났어도 언젠가는 정치를 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아, 정말요? 네. 안 했을 겁니다. 진짜요? 한 번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카메라 앞과 뒤가 같았고 닮고 싶고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 다음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정치 잘 모르지만 그가 가는 길을 내가 같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분이기도 하면서 네. 왜 나를 그때 만나가지고 이 어려운 곳에 이런 마음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고민정 의원님의 인간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의원님께서 선거 출사표에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진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서 따왔는데요. 별명이 광진댁이시라고 네. 들었어요. 요즘 뭐 시급하게 좀 해결하고 싶은 뭐 사안이 있으실까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결혼을 해서도 또 내 아이가 커서도 여기 광진구에 계속 살게 하고 싶은 동네를 만들겠다 하는 포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아 진짜 식상하다 너무 뻔한 정치인의 구호 같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는 기대입니다 기대 네. 때로는 기대감만 불어넣어주면 그게 손에 잡히지 않아서 허무맹랑하고 뭐 뜬구름 잡는 일 같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청년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대와 희망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사회만큼 죽은 사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대통령님 모시고 어떤 나라를 갔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국인데 그 나라는 그 고점을 찍어버려서 청년들이 특히나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건 아, 되게 회색 도시 같다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정말 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막 끓어오르죠. 분노도 되게 많이 하고요. 실망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분노가 상대방에 대한 혐오로 가지 않게끔 분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에너지로 가게끔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도 광진구도 또 우리 제 두 녀석들도 무조건 이제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게 큰 목표입니다. 오늘 인생책으로 들고 오신 담론, 이 책 보려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실까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읽다가 막힌다 그러면 그냥 건너뛰시고 아무데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안 보셔도 돼요. 한 10장만 보셔도 되고. 그래서 어떤 페이지든 열어서 보시면서 힘들 때마다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이니까요. 여러분 삶의 등대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그냥 보기에는 감수성도 그렇고 민들레 솜털처럼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예쁘게 민들레가 꽃을 피듯이 뭔가를 이렇게 또 화사하게 딱 피워주시는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시한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제 관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해, 공감, 실천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닌가. 그 AI 시대잖아요. 네. 사람이 그냥 가치로 하는 데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필요 없고 알아서 혼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 이 책이 정말 이 공허한 사회에 이 책이 던져짐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인생 책방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을 늘려주세요. 네. 그리고 잘 잘라서 쇼츠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달라. 어쨌든 이 대중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신의 숙명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의 숙명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재밌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는 정치도 재밌게 할 거고요. 엄마 역할도 재밌게 할 거니까 우리 인생 책방도 국민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정치인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정답을 찾아가는 우리 국민적 의원님의 정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빨대로 밀크쉐이크를 먹으려 애쓰는 딸을 위해 발명한 구부러지는 빨대와 자꾸 자전거에서 떨어지던 아들을 위해 만든 공기 타이어. 발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북큐레이션 기획도서 사소함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실까요? 주택, 가전제품, 쇼핑, 패션, 스포츠, 음식, 음료, 디저트, 사무기기, 운송수단, 술, 명절, 기념일까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책, 일상의 탄생은 이처럼 너무 익숙해서 되려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들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휘발유 자동차보다 약 60년이나 먼저 태어났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처음 고안한 사람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책은 이렇듯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총 87개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오늘을 이루는 다양한 콘텐츠의 흥미진진한 발전사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발명과 특허, 이론 작업을 통해 현대 교류 전기의 근간을 마련한 탁월한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에디슨을 떠올렸다면? 짱! 에디슨에 가려지긴 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천재 과학자 이름은 바로 니콜라 테슬라인데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유명한 전기차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하죠. 전기차의 전원이 바로 이 테슬라가 발명한 교류 전력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인물, 테슬라의 전기를 담은 책 니콜라 테슬라 평전입니다. 소년기부터 폭넓은 상상력을 발휘해 발명을 시작한 테슬라. 테슬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집요하게 해결책을 찾으며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옮겼고 몽상가였던 그는 지금 최고의 과학자로 칭송받게 되었는데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 테슬라의 삶과 업적, 그리고 고뇌까지. 그의 삶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한 대한민국.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 개념을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책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의 저자인 마우로 기엔 교수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 즉 멀티제너레이션 시대를 책을 통해 제시했는데요. 이 책을 서평한 김재혁 한마음재단 연구위원은 책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까지는 논하지 않고 있으며 저자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인지라 아무래도 미국의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한계라며 책의 한계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틀을 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양서라고 서평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달라질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이 책도 한번 참고해보는 게 좋겠죠?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알고리즘에 갇힌 자기개발인데요. 기술이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해준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책은 자기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쟁과 강박적인 자기 개발 문화에서 벗어나 기술과 공존하는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쓸모의 과학, 신소재입니다. 그동안 신소재에 관한 책은 중요한 소재들을 중심으로만 다루어져 왔는데요. 이 책은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신기한 소재부터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미래 소재까지 신소재에 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며 꿈의 신소재로 펼치는 가능성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화제의 책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낸 직물의 문명사를 조망하는 책 패브릭인데요. 한 가닥 실에서 탄생한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은 네안데르탈인의 식물 섬유에서 실크로드, 리바이스 청바지, 섬유 배터리까지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문명을 엮어낸 인간의 독창성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가 에디슨. 그의 모든 발명은 책에서 출발했을 정도로 유명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책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책으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